강통대학교 안경공학과는 국민 안보건에 봉사하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전문 기술인 양성을 교육 목표로 하는 학과로서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능의 습득보다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응용 능력을 갖추기 위한 다양한 교육 과정이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 배우고 있는 영역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선 정규 교과 과정 이외에도 학생들이 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분야로 진출할 수 있게끔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안경사입니다. 안경사 면허는 안경공학과 졸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취득을 해야 되는 것으로서 식기능 처방, 그리고 조제 가공에 대한 이론 교육, 그리고 실습을 통하여 안경사로서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두 번째로서는 이제 안경 디자인 및 하우스 브랜드 메이킹 과정인데요. 안경은 단순히 물결 이상 교정을 넘어서 패션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경공학과에서는 디자인학과와의 융합과정으로서 안경 디자인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합니다. 세 번째는 과학기사 자격증 취득입니다. 우리 극동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는 전국 안경공학과 최초로 광기술 산업으로의 진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매년 안경공학기사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학과에서는 경영 및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 국제적인 감각을 갖는 직업인으로서 미국 안경사 및 국제 콘택트렌즈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극동대학교 안경공학과 졸업생의 진로 및 취업 방향은 너무나도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데요. 현재 졸업생들의 대부분은 국내외 안과병원 그리고 안경원에 많이 취업을 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내외 콘택트렌즈 회사 그리고 안경재료 및 광학 관련 기업체와 연구소에서 취업을 해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또 몇몇인 경우 안경원 창업을 하고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 안경공학과는 안경업계 실무에 필요한 고급 장비들을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안과학, 안경광학, 콘택트렌즈 등 각 분야의 유능한 교수님들이 계셔서 이론뿐만이 아니라 실습 위주로 실무를 미리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알 때까지 한 명 한 명 꼼꼼히 신경을 써주셔서 학생들과 호흡하는 강의가 이루어지고 전공 수업뿐만이 아니라 디자인, 창업, 유통 등 세부적인 분야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4년제 학교이니만큼 다른 학교에 비해 더 깊이 있게 공부하며 다각도로 실습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유명 기업체에서 특강을 자주 나오면서 관련 기업에 대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많이 주는 학교이며 별도의 자격증만을 만들고 기업 연계가 잘 되어서 취업 걱정이 없는 학과입니다. 우리 안경공학과는 선후배 간에 서로 도와주고 존중하는 분위기이며 대학생과 졸업생 간의 교류도 활발하여서 정기적인 모임뿐만이 아니라 후배들에게 도움이 되는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 또한 선배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취업 걱정, 노! 미래 사회는 근시화 현상뿐만이 아니라 노안을 가지는 인구도 많아질 것입니다. 안경사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고 평생 직장으로 매우 비전 있고 매력 있는 학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을 걸만한 직업을 찾으신다면 이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한 정책 보고서에 의하면 2030년 전문 인력 중에 안경사는 약 5천 명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안경공학과 졸업자는 보건의료기사 등이 유일하게 의사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단독으로 개업할 수 있는 안경사 면허증의 취득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안경사 면허증을 취득하게 되면 안과병원, 안경원, 그리고 안경재료회사 등 다양한 취업 기회가 보장되고 고령화 사회와 더불어서 더욱 심각해지는 취업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든든한 뒷받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극동대학교 안경공학과에서 저희와 함께 밝은 미래를 한번 설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